네, 오늘은 이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과거에 빅히트 엔터로 알고 계실 거고요. 소속 아티스트로 BTS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엔터주 중에서 거의 대장주격으로 이제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앵커님께서 그 BTS의 그 온라인 공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었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들이 오프라인 공연에도 이제 연내부터 재개를 하겠지만, 온라인 형식의 공연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강점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을 다 아우르는 형식의 공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공연 1회당 매출이 창출되는 수익이 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팬데믹 이전보다도 당연히 이제 팬데믹 이전 오프라인 공연만 있었고 팬데믹 이후에는 온라인 공연이 주였다라고 하면 이것이 합쳐짐으로써 올해부터는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더 쉽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중순에 그 NFT 상품과 NFT 거래소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나무와 미국에서 조인트 벤처 설립을 완료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추가적인 IP를 활용한 매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연내 위버스 2.0 런칭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브이라이브와 위버스가 통합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플랫폼을 단순히 합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기서 다양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유무료 서비스를 런칭한다는 부분 생각해본다면 여기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연내에 한 3개 정도의 신인그룹 런칭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BTS의 소속사가 신인그룹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시장에서 관심이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이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매수가는 현재 지금 121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돌파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까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는 이제 조금 더 올라선 가격이 36만 원으로 정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가 121선과 61선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스권을 만들었는데 61선 이탈하는 가격인 27만 원으로 손절가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 최초의 걸그룹이 어제 데뷔곡 일부를 선 공개했는데요. 르세라핌입니다. 이를 포함해서 4개 팀 정도, 하이브에서 3개 정도군요. 올해 하이브에서 신인 그룹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고요. 연내 나오는 신인 그룹의 또 이 기여도 계속 체크를 해보면서 하이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나온 소식에서 돌민정음이라고 해서 한국어 사랑이 또 글로벌 팬덤에서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이브 SM에서 만드는 한국어 교재가 있는데 이걸 음반처럼 사모으는 글로벌 팬들도 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하이브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6만 원, 손절가는 27만 원 알아봤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엔터주 연내 또 관전 포인트 블록체인 NFT 관련한 성과 체크해 보시죠. 투자의 참견이었습니다.